와일드카드 부분인데요. 와일드카드 부분에 뭐 손흥민 선수 뭐 앞서 말했지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. 자, 다만 지금 해외파 선수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합류 시점이라든지 아직 팀에 동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데가 있어서 지금 손흥민 선수, 황희찬 선수, 또 이승우 선수는 지금 저희들과 협회와 구단과 각 구단 팀 관계 아니, 선수 관계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합류 시점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좀더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옵니다. 그 다음에 논란이 지금 많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. 왜 석현준이 아니고 황의조냐? 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학연, 지연, 의리 이런 거 없습니다. 제가 그 바탕에서 살아 올라왔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성남에 있던 선수 그거 아닙니다. 어떤 지도자가 성적을 목전에 두고 그러한 것을 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않습니다. 제 목표는 오로지 좋은 팀이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금메달을 꼭 따서 우리가 모든 선수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게 목적이지. 어느 한이 팀이 어느 한 개인의 팀으로서 뭐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황의조 선수를 선발을 했고, 과연 석현준 선수와 비교 대상이 되지만, 뭐 석현준 선수는 제외를 놓고 보더라도 현재 컨디션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지금 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손흥민, 황희찬, 이승우 선수의 합류가 불분명합니다. 날짜가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나상호 선수 하나로 잘못하다가 예선을 치를 수 있는 밖에 없는 이런 이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와일드카드를 공격 쪽에 두장 사용한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선발을 와일드카드를 했고요.